안녕하세요, 미키박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진행시제를 했습니다. 진행시제, B-I-N-G 맞죠, 그죠? 자, B-I-N-G라는 것이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만 있었나요? 뭐뭐 하고 있다 말고도 우리가 가까운 미래도 나타낼 수가 있었었고요. 그렇죠, 맞죠?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뻔히 알고 있는 내용들 이외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연습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B-I-N-G, 바로 그 진행 시제의 수동형도 배웠죠. 뭐라고 했던가요? 바로 Be Being PP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것까지요. 뭐뭐 되고 있다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니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요. 자, 정확하게 현재 완료 어떤 때 쓰나요? 자, 그렇게 물어보면 또 글쎄요. 자, 글쎄요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여러분, 완료 시제는 전부 다 기준점이 이름에 붙어 있죠. 현재 완료, 기준점이 현재입니다. 과거 완료, 과거가 기준점이에요. 미래 완료, 미래가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현재 완료 보세요. 자, 현재 완료라는 것이요. 자, 현재 완료라는 것은 우리가 have나 has 플러스 그 다음에 자 pp를 쓰죠, 그죠? 자, 보시면 현재 완료라는 것이 기준점이 현재라니까요. 그러니까 현재가 기준입니다. 자,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라든지 과거부터 해서 지금 끝냈다라든지 과거에 뭐뭐한 경험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할 때라든지 과거에 했는데 그 상태가 지금도 그렇다라든지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 아주 아주 어린 나이일 때부터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완료, 막 뭐뭐 끝냈다. 계속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자, 경험, 과거에 뭐뭐 한 적이 있다. 자, 결과,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도 그 상태다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면 말이죠. 바로 요거와 요것입니다. 여러분이 얘를 되게 못해요. 결과요. 결과니까 이게 뭐냐면 말이죠. 이런 겁니다. She has gone to America.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간 것과 She went to America. 여러분, 현재 완료를 쓴 것과 과거를 쓴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자, 현재 완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준점이 현재라고 그랬죠, 그죠? 그녀는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간 거 언제예요? 과거죠? 분명히 과거죠, 그죠? 간 게 과거인데 왜 해주고 보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간 게 분명히 과거죠. 근데 뭐예요? 지금도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녀는 미국에 갔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거예요. 됐죠? 아래 거는요? 몰라요. 됐죠? 아, 그녀는 미국에 갔어요. 근데 몰라요, 지금은요. 미국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겠죠? 그 차이로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자, 그 창문이 깨어져 있어요. The window has been broken. 어? 왜 has been broken이라고 썼죠? 왜 has been 이렇게 현재 완료 썼을까요? 창문이 깨진 건 언제예요? 과거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도 깨져 있는 상태예요. 됐죠? 그러면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과거 완료는요? 기준 시점이 과거로만 가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아, 그럼 과거 완료니까 과거 완료가 형태가 어떻게 되죠? head pp죠, 그죠? head pp요. 그러면 자, 과거의 과거 완료도 역시 자, 그 기준 시점이 과거니까 자, 과거니까 기준 시점이 과거죠? 그러면 과거 완료는 had pp를 쓰니까 과거보다 더 먼저적 행위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대과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과거부터 더 먼저니까. 그러면 과거 완료 had pp를 쓰는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점만 옮겨졌다 뿐이지. 자, 과거, 더 과거부터 그 당시까지 해왔다. 됐죠? 자, 그 과거 당시보다 더 먼저적에 했는데 그 당시까지도 그랬다. 됐죠? 그런 것들이라니까요. 얘보다 더 먼저 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그 역에 도착했을 때 그 열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어때요? 내가 그 역에 도착했을 때. 아, 내가 그 역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When I. 자, 도착한 게 언제예요? 과거죠. Arrived가 되는 거죠. At the station. 자, 그 역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열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열차가요? The train. 나오죠? 그 열차는, 자, 떠나다가 leave죠. 근데 어때요? 판단 보니까, 상황을 보아니까 도착한 시점이 과거죠. 도착한 시점. 근데 열차가 떠나고 없어요. 떠난 게 먼저죠. 그러니까 여기가 had pp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had already lef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had already lef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됐죠? 이럴 때 쓰는 게 과거 완료입니다. 됐죠? 간단하잖아요. 자, 여러분, 미래 완료 보겠습니다. 미래 완료 어때요? 미래 완료는, 오, 기준 시점이 또 뭐예요? 미래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래 완료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미래 완료니까 당연히, 자, 미래니까 will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자, will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완료니까 have a pp가 들어가겠습니다. will have a pp.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 시점이 미래일 뿐입니다. 그러면요, 계속요. 미래의 그 시점까지 뭐뭐뭐뭐 해 놨을 거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요. 어우, 내년 이맘때면, 야,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신 지 20년이네. 이거죠, 그죠? 지금은 19년이고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니까요. by next year. 이렇게 나가죠? 자, 이 뭐뭐뭐뭐쯤에란 뜻이에요. 그러면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우리 부모님은 결혼하신 지 20년째가 되실 것이다. 결혼한 거는 옛날이죠. 예전인데 뭐예요? 내년 이맘때, 내년이라는 미래 시점으로 봤으니까 그때까지 뭐뭐뭐뭐 한 상태일 거다. 그러니까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은, 자, 결혼한 상태다 할 때는 우리 be married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실 거다 하니까 will have been married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20년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니까 for 20 그 다음에 year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쓰면 아주 간단하네요. 되나요? 오, 한번 더 해봅시다. 야, 다음 주 월요일이면 내 차가 수리가 되어 있을 거야. 됐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됐죠?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뭐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해볼까요? 자, by next Monday. 그 다음에요. My car will have been repair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수동이니까요. 맞죠? will have been pp.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됐죠? 끝. 이겁니다. 여러분, 실전 대비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자, ever since부터 들어갑니다. ever since the coming of television 이렇게 들어가죠. 자, since가 뭐뭐뭐뭐 이후로라는 뜻이죠. 여러분, since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since라는 것은 뭐뭐 이후로죠. 그러면 since 뒤에는 보통 어떤 말이 나와요? 작년 이후로, 작년부터. 작년부터 걔 계속 아팠어. She has been sick since last year.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 since라는 말 뒤에는 명확한 과거의 시점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since last year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점이 나오겠습니다. 하나 더. 만약에 since가 여러분들 이렇게 전치사가 있고요. 그죠? 자, 작년이란 전치사, 목적하고 끝났죠. 그거 말고 since가 접속사도 있죠. 접속사는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죠. 그러면 자, since, 아, 그 남자가 5살이었을 때부터,
그럼 어떻게 써요? Since he, 그 다음에 was. 이렇게 되겠죠. 아,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Since he was 5 years old.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since라는 말이 뒤에 과거 시점이 나오고 since라는 말 뒤에 조동사 나오면 시제는 과거 시제를 쓴다. 그겁니다. 되죠? 자, 그러면 ever since the coming of television. 자, 텔레비전의 coming, 나온 거니까 등장이죠. 텔레비전 등장 이후로. 그러면 텔레비전의 등장이 과거죠, 그죠? 그 과거 시점부터 뭐뭐 해왔다가 제일 높겠죠. 그런 걸까요? 자, there 나왔고요. be 동사 보입니다. 여러분, there, be 동사니까 there is가 무슨 뜻이죠? 뭐뭐시 있다죠. 그러면 there be a rumor, rumor가 소문이죠. 소문이 있어 왔다가 맞겠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완료가 오겠죠. 그래서 there has been이 맞겠습니다. 2번 정답. there has been a rumor, 소문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소문이죠? The novel is dying. 소설이 죽어간다라는 소문. If not already dead. If not. 뭐뭇이 아니라 할지라도죠. 그것이 소설이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이죠. 자, 1번에 2번. 다음 2번이요. More likely. 자, likely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a sports hero or a movie star. 여기까지죠. 자, 스포츠 영웅이나 아니면 영화 배우는 would be your first choice.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선택이 would be 될 겁니다. 역시 가정법의 상황이에요. 자, it seems, 아, 이건 보입니다. 뭐요? The world of contemporary art and music. 자, 세계, 어떤 세계? contemporary, 현대의. 현대의 예술과 음악의 세계가, 자, 지금 보니까 빈칸에 fail이에요. fail이 실패하다죠. fail to offer people works. works까지 하고 끊을게요. 사람들에게 works. 자, 작품을 주는데 실패했어요. 여기서 작품이라는 말. 자, 어떤 작품이죠? 어떤 작품 되고 일도 되겠죠?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아, that reflect human achievements. 인간의 achievements, 성취도를 reflect, 반영하다. 반영하다를 잘 모르겠으면 이거를 보여주다로 해도 괜찮아요. 인간의 성취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업적을 사람들한테 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실패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일단 먼저, 자, 빈칸의 앞에 주어가 뭐예요? 지금 보니까 art인가요? music인가요? 아니죠. 앞에 나와있는 the world가 되겠죠. 복수죠. 따라서 동사도 복수가 되겠죠. A번 탈락. 자, B번에 will have a failed요. 아, 잠깐만요. 미래의 기준시점이 나와있을 겁니다.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B번 탈락. 다음에, 자, C번, D번 중에 하나 고르시지요. 자, 여러분, D번에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과거 기준시점이 있을 거고요. 그죠? 과거 기준시점보다 더 먼저 쪽부터 이렇게 해왔다. 그 시점까지.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지금 딱히 보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C번이 답이랄 수밖에 없네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게 분명히 언제예요? 과거입니다. 근데 왜요? 실패해서 지금도 계속 그 지경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실패했어요라고 이렇게 실패했어요도 좋고요. 실패해왔다라고 해도 괜찮죠. 그죠? 과거부터 지금까지죠. 그래서 have failed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인간의 성취도를 반영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한테 제공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해왔다 혹은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지경이다. 그렇게 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C번. 다음요. 3번 보시죠. 자, buses부터 갑시다. buses partly be supported 나오니까 buses만 주어죠. partly부터 city까지 괄호 쳐버리시죠. bus는요, partly 부분적으로 supported by the city, 도시의 지원을 받는 이 버스는 transport many people throughout the area. 자, transport는 운송하다, 수송하다죠. 많은 사람들을 운송하고 수송합니다. throughout the area. throughout은 전역에, 전체적으로죠. 그 지역 전역에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운송을 하죠. many new bicycle paths. 자, 여러분 여기서 paths가 주어가 되겠죠? 많은 새로운 자전거 길.
근데 past가 지금 보니까 복수죠. 자, 길은, 자, 빈칸, 아, 잠깐 지금 make가 만들다죠. 근데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자전거 길이죠. 자전거 길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동이 맞겠습니다. 수동이니까 A번에 made만 오면 수동이 될까요? 안 되겠죠. B번에 were made 되네요. C번에 had been made 되네요. D번에 have been made 되네요. 그러면 시제가 뭘까요? 보아하니까 아, during the last decade라고 나오네요. last decade가 뭐야? 지난 10년 동안이죠.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B번이 정답이 되겠죠.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인 바로 last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랑 써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nd today 그리고 오늘날 there are twice. 자, 오늘날은 두 배 as many bicycles as cars in the city. 아, 도시에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두 배 많아요. 되겠죠? 네, 3번에 B번입니다. 4번 recently 최근 new building codes. cod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는 쭉 한번 보아하니까요. 자, 지금 두 번째 줄에 맨 끝에 부분에 laws가 보입니다. 법이죠. 그러니까 법규로 가요. 아,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그런 그 건축 법규입니다. 아, 건축 관련된 법규들이 came into effect. come into effect라는 표현은요, 아, 실행되다, 법이 효력을 발휘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효력을 이미 발휘했어요. came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자, all new houses, 모든 새 집들은 must now be built, 지어져야 됩니다. with proper building materials, 그죠? 자, 그래서 올바른 건축 자재로 지어져야 됩니다.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heat, 열이, 저 will not escape unnecessarily. 자, escape는 빠져나가다죠. unnecessarily니까 불필요하게. 불필요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말이죠. during the winter, 겨울 동안. The laws, 법은요, 자, 빈칸 a definite effect. 자, definite는 분명한, 확실한, effect는 효과. 분명히, 그 법들이 분명히 아주 분명한 효과를 A번, have had, 자, 지금 거두어 왔어요. 현재 완료니까요. 자, B번에 had been, 여러분, had been이라고 나왔네요. 잠깐만요. 지금 주어가 laws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주어, 이제 법이 효과를, 분명한 효과를 끼치고, 맞죠? 그러니까, had an effect, 이런 쪽으로 가야죠? 왜 동사가 B동사가 나와요? B번 탈락.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C번 뭘까요? C번에 would have had 나왔습니다. would have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뭐뭐 했을 텐데, 뭐뭐 했을 거다죠. 법이 분명한 효과를 봤을 텐데, 봤을 거다. 가정법 상황이 아니죠? 자, 왜냐하면, 자, 맨 첫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새로운 법규가 우리 도시에서 시행이 되면서, 자, 이제, 자, 이 새 집들은 이렇게 지어야 되고, 쩌쩌쩌쩌쩌쩌 하면서, 불필요하게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새 법규가 발효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것이 나왔죠, 그죠?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법이 분명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보여도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상황이 아니고, D번에 will have had? 자, 미래 완료라고요? 미래 어느 기준 시점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에 A번이 맞죠. 되나요? 자, 그 다음 볼게요. 5번. They live in a world of neutrality. 자, 그들은 중립의 세계에서 살아요. 중립이라는 건 뭐죠? 이도 저도 아니고 난 여기 있겠다. 자, don't be one of them. 그들과 같이 되지 마세요. 그들 중에 하나가 되지 마세요. Sure. 물론. 자, your team might lose. 당신의 팀이 질 때도 있고. But then again, 또 your team might win. 이길 수도 있습니다. Either way, 둘 중에 어떻든 간에 your spectator experience, 여러분의 관중의 경험이죠. 관중의 경험은 여러분들이 아,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중으로서 보는 하는 경험이죠. 그렇죠? 자, 내가 우리 팀을 응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자, 빈칸 a fun one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맨 끝에 a fun one에서 one이 가리키는 말은 experience가 되겠습니다. 명사가 한 문장에서 다시 반복될 때 이렇게 one이라는 부정대명사로 앞에 단수명사를 다시 받죠. 그러니까 자, 아주 즐거운 경험이 어때요? 여러분 아직 이거 했어요? 어때요? 아직 이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처럼 그냥 어정쩡하게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한 팀을 집어서 그 팀을 응원을 하라는 거예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관전을 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뭐예요? 되게 즐거운 경험이 될 거다. 맞겠죠? 그러니까 미래 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정답은 여러분들 미래 쪽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D번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will have been a fun one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5번에 B번처럼 would have been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죠. 뭐뭐 했을 건데 뭐뭐 했을 거다가 되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런 경험은 참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B번 정답. 6번 those who, those 다음에 who부터 괄호 who cannot make a success in their business or profession 여기까지 괄호. 자, those who가 나오면 무조건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Who cannot make a success? 성공을 못하는 in their business or profession. 그들의 사업이나 profession은 전문직이죠. 그들의 사업이나 전문직에서 자,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 are the ones. 여러분, 여기서 ones가 뭘까요? 앞에 나와 있는 those를 가리키죠. 아, 바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자, whose concentration is poor. concentration이 집중력이죠. 집중력이 poor. poor는 형편없는 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many of those who부터 괄호. 자,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who? 이랬던 사람들. in life. 인생에서 이러는 많은 사람들은 all this. 이것을 all this to the fact that 아, 이게 뭔 상황일까요? 여러분, O를 볼까요? O, A to B.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A를 B 때문이라고 여기다예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A를 B 때문이라고 여기다. 이걸 사전을 찾아보면 A를 B 탓으로 돌리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 사전이 있는데요. 여러분, 탓으로 돌린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일 때일까요? 나쁜 의미일 때일까요? 당연히 좀 나쁜 부정적인 의미죠. 그죠? 뭐 자신의 실패를 뭐 누구 탓으로 돌린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자 빈칸에 보니까 succeed가 나왔어요. 빈칸에 succeed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 all this 여기서 this 이것을 어떤 사실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뭘까요? 당연히 자신들의 성공이 되겠죠. 성공을 무엇 때문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To the fact that 어떤 거? Their concentration is good. 자신의 집중력이 뛰어나다 라는 것 사실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공하다라는 말의 시제로 어떤 걸 쓸까요? 성공했던 A번은 성공했던이죠. B번은 will have succeeded 성공할 성공하는 아니겠죠, 그죠? 이미 성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 자신의 성공한 것을 갖다가 난 집중력이 뛰어나서 성공했어요 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B번 탈락. 자 C번, D번 봅니다. Have succeeded. 아 현재 완료죠. 여러분 지금 답이 뭐하니까 6번에 뭐가 제일 적당하겠어요? C번이 맞겠죠. 왜? 왜냐하면은 인생에서 성공을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상태가 맞겠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제일 맞겠죠. 6번에 C번 정답. 자, 다음 7번 봅니다. Immediately we after we started 까지 끊고요. 우리가 출발한 후에 즉시 I lost consciousness. 뭐죠? Consciousness. 아, consciousness니까 의식이죠.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오. Later, 나중에 I learned that. 여러분, learn이 배우다라는 뜻 말고요. 알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 전 알게 되었습니다. That 무엇을? We, 우리가, 자, 빈칸 of car. 빈칸의 자리에 hit을 넣어야 돼요. Hit a car. 여러분, hit이 때리다, 치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차를 때린다가 되겠죠. 차를 때리는 게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차를 박았다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요. 자, a car coming from the other direction. 아, 맞네요. 자, other direction이니까 direction의 방향이죠. 다른 방향으로부터 오는 차를 박았어요. 라는 걸 깨달았어요. 잠깐만. I learned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아, 내가 깨달은 시점이 바로 과거죠. 근데 우리가 차를 박은 시점이 언제죠? 더 과거겠죠. 아, 그러니까 희수의 형태는 과거보다 더 먼저니까 had이 맞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자, 정답은 C번이 되겠고요. 자, that accident, 그 사고는 made my friend, 내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Spend the rest of his life, the rest는 나머지죠. 자신의 삶의 나머지를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In a wheelchair, 휠체어 속에서. 아유, 안타깝네요. And I learned a costly lesson. Costly는요, 값비싼이죠. 그리고 나는 값비싼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 그렇군요. 다음부터는 아름다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8번. 가슴이 아프군요. 자, with the rise of social sciences 나왔습니다. 여러분, rise가 상승하다. 그죠? 올라가다, 뜨다. 그죠? rise가 명사니까요. 이게 상승.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니까 지금 social science가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의 대두. 맞죠? 이 대두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회과학의 대두와 더불어, 그리고 especially 특히 the anthropology. anthropology가 여러분 뭐예요? 인류학이죠. 인류학이 뭔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인류학, 특히 인류학 of the 1930s and thereafter. 1930년대 인류학의 특히 인류학의 대두. 그리고 또 뭐예요? thereafter. 그 이후. 그죠? 자, 그래서 자,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러이러한 사회과학의 대두 등장과 함께 다음 두 번째 줄 words like savage and primitive. 자, savage와 primitive와 같은 savage 야만, primitive 원시, 야만과 원시 같은 단어들이 began to disappear,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From the vocabulary of cultural studies. 그러니까 어휘, 어떤 자 문화 연구의 어휘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과거, 여기까지만 봐도 뻔하죠. 과거의 것이라고 savage, 야만적이고 그리고 또 primitive, 원시적이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답이요? Along with the notion that, 자, that 앞에서 끊고요. Along with는 뭐뭐과 함께죠. 어떤 관점, 관념이죠. notion이니까 관념과 함께요. 어떤 관념? That the people who, 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who 다음에 born이 들어갔어요. 자, born these labels. 아, 여러분, born이란 단어를 볼게요. 자, 이 born이란 단어는요, bear라는 동사에서 왔죠. bear라는 단어가요, 곰이라는 기본적인 뜻 말고요, bear라는 것이 나타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요것의 과거 분사가 born이니까 I was born, 저는 태어나졌어요. 이렇게 된 거죠. 다음, bear라는 말이요, 또 무엇을 갖고 다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요, 그럼 다시 한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bear를 알아야 되는데 these labels, these labels라는 것이 여러분 labels가 라벨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라벨이 뭐예요? 상표, 딱지죠.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어떤 그런 그 병에 라벨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 병의 라벨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 이게 뭐구나라는 걸 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these labels가 무엇일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상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표가 뭔데요? 앞에 나와 있는 뭐예요? savage and primitive를 가리키죠. 아, 바로 savage하고 primitive하다라는 그러한 말이 붙은 이러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represented, 자, 나타냈다, 대표했다. A biologically less evolved, biologically, 생물학적으로 less evolved, 덜 진화했다. 자, 덜 진화한 형태다. Of humanity, 인간의. 인간이 덜 진화한 형태다. 라는 관념도 함께 사라졌다는 거죠. 맞죠? 이런 어휘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관념도 함께 사라졌죠. 그러면, 여러분, 빈칸은 뭐가 들어갈까요? 자, once가 한때 옛날이죠.
한때 옛날에 이러한 레이블을 갖다가 갖고 다녔던 사람들이 리프레젠트를 나 대표했다. 어때요? 자, 지금요. 자, 한때 이러한 것들을 갖고 다녔다니까 당연히 과거가 되겠죠, 그죠? 과거 쪽으로 갑니다. 1번, A번의 과거 완료고이고 B번의 현재 완료는 아니죠. 탈락. C번은 더 탈락. D번의 once born이요? 여러분, 자, 후라는 말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 되죠. born이란 말은 과거분사입니다. 과거분사는 준동사죠. 그러니까 동사 자리에 못 오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A번. 되나요? 그렇게요. 9번. 자, on the contrary, 반대로, over 40 years ago, 40년 전에, over니까 뭐 이상이죠. 40년 전 혹은 그 이상이고요. 자, controlled studies, 그죠? 자, controlled studies니까, study가 연구죠, 그죠? 연구인데 뭐예요? controlled니까 뭐예요? 어떤 연구의 윤곽을 범위를 정해놓은 연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제된 연구라는 얘기니까 자 어떤 조건을 일단 제시해놓고 그 상황 하에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게 controlled studies예요. 는 자 빈칸 아 지금 뭐 하니까 지금 show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on the contrary 됐고 over 40 years ago 이거 됐고 주어가 controlled studies죠. 그럼 studies가 주어죠. 그러면 빈칸 자리는 뭔가요? 동사 자리네요. 그러면 동사 자리니까 A번 탈락. 됐죠? 그러면 B, C, D 중에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B번 볼까요? 자, 통제된 연구들은 보여주, 어때요? 아, 앞에 나오잖아요. 40 years ago라고요. 됐죠? 40년 전에니까 당연히 과거가 오겠죠.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showed가 정답, B번 정답 되겠습니다. 뭘 보여주었죠? That fits of anger. 여러분, sick이라는 말이요. 발작, 분노의 폭발. 발작과 폭발의 공통점이 뭘까요? 발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간질 환자를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병이 갑자기, 간질이 갑자기 발작했어요. 그러니까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확 그 증세가 터지는 거죠. 자, 그러면 분노의 폭발. 역시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다가 부글부글부글 하다가 펑 터지는 거죠. 똑같네요. 그래서 분노의 표출과 발작 좋습니다. 분노의 표출은 are more likely to intensify anger. intensify니까 강화시키다죠. 분노의 표출과 폭발은 자 훨씬 더 be likely to는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죠. 훨씬 더 분노를 강화시키기 높아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어. 화를 내면은 분노가 가라앉는 게 아니라 화를 내면 그 분노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답니다. And that 한 번 더. 자, tears. 자, 눈물이 can drive us. Drive는 몰다죠. 눈물이 우리를 몰아갈 수 있어. Still deeper into depression. Depression이 우울증이죠. 우리를 더 깊게 몰고 가서 우울증으로 빠뜨릴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연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 연구 발표 내용이에요. 자, 잠깐만 지금 40년이나 됐어. 자, 계속이요.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B번입니다. 10번. For example, 예를 들어, to explain why the ancient Egyptians developed a successful civilization. 끊고요. 자, 문장의 맨 앞에 to explain이 보입니다. to 부정사가 나와 있고 지금 별다른 동사가 없이 you must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you must 앞에까지가 전부 다 부사란 얘기네요. 그러면 문장의 맨 앞에 to 부정사가 부사를 쓰일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제일 먼저죠. 물론 가정법에서 뭐뭐 한다면 이런 것도 배우셨었죠. to explain 설명하기 위해서 why the ancient Egyptians 왜 고대 이집트인들이 developed a successful civilization 성공적인 문명을 개발전을 시켰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you must look at the geography 너는 무엇을 봐야 된다? geography 자 지리 지리니까 지형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위치 이집트의 지리적인 위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Egyptian civilization 이집트 문명은 자 빈칸에 build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build가 여러분들 짓다 세우다죠. 근데 이집트 문명은 세워진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이 되겠죠.
자, 이집트 문명은 자, 빈칸 on the banks of the Nile River. 나일강의 뚝, 뱅크의 뚝이고요. 나일강 뚝에, 나일강 편에 자, 문명이 세워진 거죠. 과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이면서 과거니까 was built. 정답은 B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at flooded each year? flood는 범람하다죠. 매년 범람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depositing soil on its banks. deposit이 쌓다예요. 그러니까 흙을 그 강둑에 계속해서 쌓으면서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번에 B번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요. 오늘 이제 그 8강 바로 완료시제를 배웠는데요. 완료시제 참 여러분들 신경 쓸 게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지요. 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전부 다 우리는 자 이 현재, 과거, 미래라는 바로 완료라는 말 앞에 있는 이 단어들이 기준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완료, 현재가 기준이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 왔다. 과거에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상태다. 과거에 경험을 했는데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시작해서 방금 마쳤다. 됐죠?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기준 시점이 과거로 이동합니다. 뭐뭐 했다라는 그 시점보다 더 먼저적 행위가 있어요. 내가 그 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열차는 떠나고 없었다. 이렇게 시간차가 납니다. 둘 다 과거의 행위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자 과거 완료를 어떤 게 먼저인가를 판단해 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과거 완료를 이게 과거 완료인가? 이게 먼저인가? 이게 먼저인가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미래 완료 기준 시점은 미래로 갑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어느 시점까지 뭐뭐뭐뭐 해놨을 것이다. We'll have a PP. 예를 들어 다음 주 월요일이면 내 차가 수리되어 있을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이라는 미래 시점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요. 미래 시점 그 시점까지 뭐뭐 해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썼을 때 We'll have been repaired. 이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해보니까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8강까지 굉장히 잘 달려오셨는데요. 자, 지금 복습 꾸준하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매우 신경 써야 되는 완료시제. 자, 공부.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9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키박쌤이었습니다.